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폐암과 당뇨, 기생충, 살충 효과에 탁월한 팥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팥꽃나무는 줄기에 가득 달리는 꽃송이들의 색이 팥의 형상을 닮았다 해서 팥꽃나무라고 부르고, 조기가 회유한다고 해서 조기꽃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식장소는 날씨가 따뜻한 중부 이남과 바닷가 주변에 자생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꽃이 아름답고 약효가 매우 우수해서 약용과 관상용으로 가정에 많이들 심기도 합니다. 꽃은 보통 3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여 5월까지 피고 연한 자주색과 붉은 보라빛으로 피게 됩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면서 쓰며 식물체 전체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꽃과 뿌리에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약재로 사용 시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비신경에 들어가고 꽃과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대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뭉친 어혈과 담을 없애며 기침을 먹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종과 복부 백만증, 악성종기 가슴 흉통, 물고임 현상 및 식중독 피부병을 치료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팥꽃나무는 법제를 해서 0.5에서 1g만 사용해도 기생충이 제거가 되고 아픈 통증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씩만 사용해도 다양한 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병을 잘 낫게 하는데 빠른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건조시켜 놓은 말린 아주 작은 꽃 한 송이를 살짝 맛만 봤는데 매운 청양고추 3개 정도 먹은 듯이 혀가 굉장히 얼얼하면서 맵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또한 이 느낌이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지속될 정도이고 독성이 찌릿찌릿하면서 혀 전체로 퍼지듯 매우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약재로 사용 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독초식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안전하게 한 번씩 맛을 보는데 팥꽃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팥꽃나무의 베타시스테롤과 아피게닌 성분은 잇몸과 옆구리 통증, 염좌상 관절통 등을 먹게 하는 진통제 역할을 잘 해줍니다. 또한 뿌리에는 여성의 피임을 일으키는 우아나딘이 함유되어 있어 임산부는 복용을 금하고 있으며 참고로 예전 여성들은 부득이하게 원하지 않은 임신을 막을 때 피임약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살충 효과가 밝혀져 균을 사멸하고 기생충을 제거해 삼충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선회나 육회, 민물가재 등을 날로 먹었을 때 한 번씩 달여서 먹으면 유충 및 회충을 모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지실험에서 팥꽃나무 꽃으로 식초탕을 만들어 투여한 결과 혈당과 인슐린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었습니다. 참고로 식초탕은 팥꽃 원화와 감수 배극을 각 같은 양의 법제를 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와 저항성이 줄었으며 복부 팽창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더불어 신장 손상을 개선하였으며 당뇨병과 관련된 신기능 부전의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팥꽃나무는 고혈당으로 인한 인슐린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며 잠재적으로는 심혈관 합병증 유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약학대학에서는 신약개발로 팥꽃나무 원화가 폐암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험에서 폐암세포를 통해 뛰어난 세포 성장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추출물을 발견했는데 이는 폐암 내성 극복 항암제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폐암세포주에 대해서 표적으로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단백질의 분해 속도 감소로 인해서 해당 단백질이 과발현되어 항암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팥꽃나무로 약물을 개발하면 항암제 내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폐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뻐서에는 가슴과 배에 물이 심하게 찼을 때 사용하고 물고기와 음식을 먹고 체하면서 중독이 되었을 때 처방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담음이 쌓여서 뱃속에 덩어리가 크게 생겼을 때 녹이거나 기가 위로 치밀어 올라 숨을 헐떡이는 증상을 치료할 때 적용합니다. 약용 방법은 꽃봉오리 원화와 뿌리를 원화근이라 해서 주약재로 사용하고 꽃은 봉오리나 꽃을 채취해 반그늘이나 햇볕에 이틀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0.5에서 1g 정도의 물 700ml를 넣고 약한 불에서 반 정도가 줄 때까지 달여서 하루 2-3회씩 소량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꽃차는 일삼송이를 넣고 뜨거운 물에 달여 마시면 되고 적은 찻잔으로 한 잔씩만 마셔야 합니다. 분말은 0.3g을 복용하면 되고 식초를 조금 넣고 달이거나 볶으면 독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용약으로 쓸 때는 가루를 내어 기초제에 바르거나 다리막으로 양치질 및 입가심하면 됩니다. 팥꽃나무는 유독성 식물로 강한 독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약하고 몸과 기가 허약한 사람과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기 질환이 심한 사람, 열이 많으면서 고혈압 환자는 먹어선 안 되며 감초하고는 궁합이 매우 안 좋아서 이것과 함께 달여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과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프고 설사나 발열감, 구토, 현기증, 두통, 허탈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사량은 힌지의 복강에 주사하면 죽기 전에 경련이 나타나고 대개 호흡쇠약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